아메리카노 아이스 시럽 빼고 주세요. 어디 아파요? 아니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 뭐냐? 저는 공연장에 가보고 싶습니다. 사실 올해 초에 2월 달에 직구 콘서트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 예매까지 엄청 어렵게 했어요. 근데 코로나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못 가가지고 지금 이게 한이 돼가지고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게 한 달에 한 번씩 공연장에 가는 거였는데 이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최근에 간 게 2월달 공연이었습니다. 너무 아쉬워가지고. 공연장은 또 스탠딩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밀집돼서 막 뛰어다니니까 이거 진짜 코로나 안 좋잖아요. 많은 아티스트분들도 다 온라인 공연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아쉬운데. 실장님? 뭐 하세요? 개인 방송하는 줄 알았지. 라방 라방. 네, 오늘의 게스트 솜실장님이십니다. 커피 그만 드시고요. 말씀 좀 해주세요. 이재명 마시기 시작했거든요. 나는 여행 가고 싶어요. 비행기 타고 싶어. 아 맞아, 해외여행. 비행기 타고 싶어. 아 월급 모아서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 가는 게 그게 그렇게 신났는데. 와우. 이게 나 여행을 가서 그 관광지를 돌거나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냥 서울에서 하던 거 그대로 가서 하는데도 그 여행지만의 특유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낯선 곳에 대한 일탈. 너무 좋은데 여행 못 간 지 지금 얼마나 됐지? 언제 최근에 가셨죠? 나 작년 11월 말에 하와이 엄마 한갑 여행. 저도 작년 10월. 어디 갔었지? 저 괌. 나 왜 안 데려갔어? 그때 다녀와서 다행이었죠. 하와이가 더 좋지 않아요? 엄마 아빠랑 갔다니까? 아무튼 괌에서의 여행을 잊지 못할. 그리고 마스크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딱히 뭐 안 해도 그냥 마스크 벗고 여기저기 다닐 수 있으면 좋겠어요. 롯데월드 갈까요? 진짜 롯데월드도 너무 가고 싶고 영화관도 진짜 가고 싶고. 그러니까 사람이 밀집되는 그런 공간 전혀 못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불편한 거 지하철 탈 때 마스크 하는 거. 너무 답답해요 지하철. 나 언젠가 그러니까 퇴근할 때 마스크를 안 쓰고 나간 거야. 버스를 타려는 순간 인지를 한 거지.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그러니까 역으로 마스크를 안 쓰고 있을 때 뭔가 어색함을 느끼지 않아요? 아 왠지 막 마스크 하다가 벗으면 약간 하의를 안 입은 느낌. 뭔지 알아요? 허전해. 그럼 사무실에서 왜 벗고 있어요? 아 그 답답한. 아 이건 푸네. 푸 뭐야. 푸가 왜 나와. 푸 이거 하루 종일 끼고 있으면 귀도 아프고. 귀 아플 때 있어. 피부 트러블 장난 아니에요 지금. 피부는 타고나는 거라고. 네? 미안해. 못 들었어요. 말씀해주세요. 트러블 생긴 적 없어서. 아, 네. 원래 어린애들이 피부 트러블이 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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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리고 진짜 여행이 제일 하고 싶고. 맞아요. 그냥 코로나 이전에 그런 친구들 못 본 지도 되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닌데요? 아니 나는 애 키우는 친구도 있고 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못 보게 되더라고. 아니면 뭐 직업적인 특성상 내 친구는 선생님이라서 더 철저하게 이런 거를 제어를 하더라고. 자기 일상생활을. 그래서 못 본 지 꽤 됐어요. 그래서 못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사람들 많이 몰린 데도 가고 싶고 그 마스크 벗고 편하게 여기저기 다니고 싶어. 그래도 제일 가고 싶은 건 여행이에요. 그냥 비행기 타고. 사실 여행이 제일 좋은 건 그때 아니에요? 그냥 공항 비행기 타기 직전. 아 맞아, 여행 출발하기 직전. 뭔가 새로운 기대 설레임 그때가 제일 좋아. 여행 계획 짤 때. 나는 그냥 그날 그때가 좋아. 아니 자리 딱 앉았을 때 언제 출발하지 기다릴 때. 여행 가고 싶. 여행 말고는 없으세요? 여행 말고? 지금 막 어디 가도 QR 체크인 하잖아요. 이게 뭔가 귀찮아.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전의 상황들. 그리고 지금 막 기침만 해도 서로서로 예민해져서 네. 째려보거나 막 이런 일이 맞아. 생기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옛날로 돌아가서 일상의 그런 소소한 너무나 당연해서 당연한지도 인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당연한 것들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타든 사람 많은 데를 가든 항상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지. 그리고 가능한 터치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가장 먼저 벗어나고 싶은 것 같아요. 진짜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날. 그리고 며칠 전에 어디서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헤어진 커플들 되게 많대요. 못 만나니까. 그래서 결혼정보회사들 놓았다고 하더라. 다들 코로나 끝나면 연애하세요. 연애. 맞아. 연애도 힘들고. 특히 국제연애. 그 완전 롱디, 국제 롱디인 그쵸. 경우는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잖아. 맞아. 얼마나 보고 싶겠어. 그리고 또 헬스장이나 이런 운동시설도 자유롭게 못 가는 거. 이것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산에 가서 헬스하는 인증샷을 올리겠어. 근데 우리 엄마 헬스장 1월 달에 끊어놓고 한 번도 못 갔어. 아, 그니까요. 아, 연극 보러 가고 싶다. 그 연극, 뮤지컬, 영화. 특히 연극 안 보지 나 되게 오래됐거든요. 저 또 생각난 거 있어요. 샐러드바. 아. 샐러드바 진짜 천국인데 못 간 지 몇 개월 된 거 같아요. 김대리 또 여기 마녀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샐러드바는 그렇습니다. 맞아. 그래, 우리도 밥 먹은 지 되게 오래됐네요. 회식도 안 한 지 오래됐고 다음 달부터는 회식을 할까 싶다. 이것은 좋다는 걸까 싫다는 걸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표정이 안 보여. 이 마스크 얼렁 벗어가지고 사람들이 맞아요.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보고 싶어. 이런 것도 되게 불편해, 대화할 때. 눈으로 말해요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있기 때문에 뭐야 주름 져. 왜요? 아무튼 제일 하고 싶은 건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제 표정 어때 보여요? 구려요. 에? 구려. 구리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마에 주름 생겼어. 미간. 이거는요? 쟤 뭐지 이런 건데. 이거는요? 어떻게 알았지? 맞아요? 그리고 말이 없었다. 김대리 노래방도 좋아한다면서. 맞아. 노래방 가면 좋겠다. 코로나 못 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갈 때가 됐는데 못 가고 있어. 코너 시작했다. 코너 끝났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코너 못 가서. 밖에다 마이크 만들어서 세워줄까? 코너는 외부로부터 단절되어 있잖아요. 코너는 그냥 코인만 넣으면 되잖아. 나한테 500원씩 주고. 코너 가고 싶은 분들 추천하는 데 있어요. 그 고속터미널에 코너 있거든요? 딱 한 자리? 거기 버스 기다리는 곳 입구에? 근데 혼자 코너 다녀요? 혼자는 안 가는데 거기에 있어요. 거기는 왠지 괜찮을 것 같아. 환기 잘 될 것 같아 거기. 근데 거기 주변에 기다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술을 즐겨 마시진 않고 자의로 술을 마시는 게 1년에 한두 번일까 말까인데 시끄러운 데 싫어하니까 술집에 가도 룸으로 된 데 선호한단 말이에요. 뭘 자의로 안 갈 때랑 못 갈 때랑 지금 다르잖아. 그런데도 가고 싶다. 뭔가 편하게. 12월 2일에 영화 개봉한대요. 뭐요? 영화 보러 가고 싶어요. 공유랑 박보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영화 지금 극장 가면 한 자리 뛰고 앉잖아. 그런 거 없이 나란히 앉아서 손잡고 영화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끝.